네, 함평 지역의 대표 축제 중인 하나인 대한민국 곡향대전이 지난 5일에 막을 열었습니다. 축제장 가득 피어난 억만송이의 곡화는 코로나19로 지친 우리 마음의 활력소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 곡향대전 조희선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표적인 가을꽃으로 잘 알려져 있는 국화. 수많은 국화가 보여주는 아름다움이 전남 함평군 엑스포 공원에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계속해서 미뤄졌던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그윽한 향을 뿜어내며 관람객들을 반기는 국화꽃. 빼곡히 심어진 국화가 그려내는 색의 향연에 발걸음마저 느려집니다. 국화 조형물을 배경 삼아 소중한 사람과 함께 사진도 찍으며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달래봅니다. 너무 좋고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서 집에 갔다가 모처럼 나오니 너무나 기분이 좋고 좋네요. 올해 축제의 주제는 지구와 인간의 공존. 국화로 만들어진 해양 동물들은 뱃속에 쓰레기를 담고 있고 우리의 두 손은 지구를 바치고 있습니다.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축제 때 많은 인기를 끌었던 국화 분재 역시 올해도 전시됐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안전 안심 축제로 진행되고 있는 2021 지구와 인간의 공존 대한민국 국향대전이 함평 엑스포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코로나로 지친 마음 내려놓고 억만송이 국화가 펼쳐진 함평 엑스포 공원에서 잠시 쉬어가시라 국화 향기 듬뿍 담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축제보다 더욱 화려해지고 규모도 커진 올해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는 이번 달 21일까지 진행됩니다. CNB 뉴스 조희성입니다.